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2019년 이제 월드 블리츠 챔피언십을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 대회는 제가 1라운드부터 이제 21라운드까지 전부 다를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저 입장에서는 되게 좀 감회가 새로운 게 제가 처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던 게 2018년 이제 월드 블리츠 챔피언십이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나서 일단 1년 동안 굉장히 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희 제 개인적으로도 뭐 이제 구독자가 이제 한 10명에서 시작했던 게 벌써 1000명이 넘기도 했고 또 이제 체스닷컴에 취업을 또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좀 뜻깊은 이제 그런 이제 한 해였는데 어쨌든 일단 2019년도 블리츠 챔피언십도 일단은 1경기부터 해서 이제 칼슨의 경기를 이제 위주로 일단 21라운드까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단 첫 라운드 1라운드 경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라운드 상대는 이제 러시아의 그랜드마스터 알렉산더 프레드키 맞나요? 네, 이 선수와의 경기인데 일단 스위스 대회의 특성상 일단 첫 번째 라운드 페어링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100명이 참가를 했다 그러면 이제 50경기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두 명씩 경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레이팅 순으로 1번부터 이제 50등까지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51등부터 이제 100등까지 줄을 세워서 1등이랑 51등이랑 붙어요. 그리고 2등이랑 52등이랑 붙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제 50등은 이제 100등이랑 이제 마지막에 붙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대를 하는 이제 칼슨을 상대하는 선수는 이제 시드 넘버로는 104등으로 일단은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팅이 2600이 넘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200명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중간에 있는 선수가 2600대라는 거는 얼마큼 이 대회가 정말 빡세고 정말 체스 잘하는 사람들은 다 나온 대회다 라는 걸 일단 보여주는 뭐 하나의 예시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슨이 흑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네, 일단은 2포로 시작을 하고요. 자, 칼슨이 조금 독특하게 가요. 일단 오프닝 이론을 따르지 않고 왜냐면 이게 블리츠 경기이기 때문에 상대를 좀 혼동스럽게 만들고 이제 그러는 것도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G6가 나오는데 일단 오프닝 체계에 있는 이제 메인 그러니까 주요 오프닝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은 그럼 중앙을 잡죠, 당연히. 자, 그리고 나서 나이트가 먼저 또 나와요. 이거는 상대한테 어디 한번 치고 올라와 봐. 나는 이제 반격을 할 거야. 보통은 이제 중앙을 빠르게 차지하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반격을 하는 이제 모던 오프닝이라고 그러니까 따로 뭐 이름이 없이 그냥 모던 오프닝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부르는데 이제 그런 오프닝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일단은 백도 조금 안전하게 갑니다. 나이트가 나와서 수비를 먼저 하죠. 자, 근데 바로 받아치죠. 그러니까 칼슨이 좀 이제 첫 경기부터 이제 승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자, 여기서도 백이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나이트가 그럼 뒤쪽으로 빠질 수가 없거든요. 뭐 집으로 돌아가긴 싫을 거고 일로 가면은 폰이 잡히죠. 그러면 이제 전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일단 백이 중앙을 일단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일단 교환을 좀 먼저 했어요. 자, 그러니까 나이트로 잡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이 나이트를 전개를 하는데 요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고두고 이제 경기를 조금 주도권을 내주는 결과가 됐습니다. 자, 왠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흑이 나이트를 잡으면서 일단 백한테 일단 약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칼슨이 상대한테 일단 약점을 강요를 했고 지금 보시면은 폰구조가 더블폰이 생겼죠. 근데 당장으로는 이쪽 중앙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점처럼 보이진 않지만 근데 지금 포지션을 보시면은 자, 비숍은 이제 긴 대각선을 잡을 거고요. 그리고 이 대각선을 지금은 잘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C5가 나오면서 이 대각선을 일단 부수고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폰이 그러니까 더블 되지 않고 얘가 여기 있었다라고 한번 보면은 얘가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대각선을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폰이 C5랑 교환을 하더라도 뒤에가 이렇게 잘 지켜질 수가 있었을 텐데 이제 더블 폰이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약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비숍 오고요. 자, 캐슬링 하고 나서 자, 아니나 다를까 바로 C5로 상대 일단 중앙을 반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을 이제 활용을 하겠죠. 자, 비숍으로 일단 수비를 하고요. 자, 퀸이 오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니까 백은 여기 이 강력한 비숍을 지금 없애버리려고 지금 비숍과 퀸을 이렇게 배치를 했죠. 그리고 여기를 지금 D4 칸이 굉장히 또 중요한 칸입니다. 자, 퀸이 중앙에 있으니까 룩으로 일단은 이렇게 마주보게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 자, 백이 일단은 이 강력한 비숍을 일단 없애러 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칼슨이 원했다면은 이 비숍을 뭐 뒤쪽으로 뺀다거나 앞쪽으로 빼서 이 비숍의 대각선을 계속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룩이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자, 룩이 있었으면은 룩이 잡히니까 비숍을 살릴 수가 없는데 자, 룩이 오고 나서
일단은 비숍이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도 일단은 정계를 먼저 서두릅니다. 그러니까 비숍을 교환하더라도 자신이 여전히 지금 D4칸에 대해서 압박을 일단 넣을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비숍이 교환이 되고요. 자, 일단은 퀸이 이쪽 불편하죠? 그러니까 얘랑 계속 같이 보고 있는 게 일단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뭐 백은 뭐 그 전에도 그렇지만 이 C5를 잡게 되면은 이제 트리플 폰이 생기거든요. 트리플 폰은 그냥 폰 하나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엄청난 약점이기 때문에 금방 또 잡히죠. 더군다나 이제 대각선까지 이제 내주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일단 퀸을 일단 룩에서 마주보지 않게끔 일단은 피했죠. 그러면서 지금 D4를 지켜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D4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걸 잘 보시면은 하나 둘 셋으로 공격하고 있고, 자, 룩까지 셋으로 공격하고 있고 수비는 하나 둘 셋이죠. 자, 그러면 수비를 하나 없애면 내가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 잡네요. 잠시 저도 좀 잠깐 헷갈렸는데, 자,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를 공격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얘를 수비하고 있는 지금 2대2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2대2니까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은 지금 얘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숍이 나오고, 자, 일단 지킵니다. 폰으로 지키고 나는데 룩으로 와서 지금 이제 뒤쪽 약점을 다시 또 노리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 초반부터 지금 카슨이 조금은 이제 주류 오프닝에서 벗어난 오프닝을 선택을 하면서 상대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 약점이 있다 보니까 이 약점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백은 좀 급급한 상황이죠. 자, 일단 비숍을 공격하는데 뭐 가차없이 나이트 일단 잡아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 약점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를 잘 보세요. 바로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C폰이 전진할 수 없게끔 그 나이트로 이제 이 앞을 장악을 하겠죠. 자, 룩으로 와서 지키고요. 자, 폰을 이렇게 해서 나이트도 지키고 이 비숍이 영향력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칸에 폰을 배치를 했고 이제 나이트가 이제 뛰어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반격을 하지만 이거는 그냥 가뿐하게 막으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백이 중앙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점이 많아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폰들이 더 이상 전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기물 3개에 막혀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지금 폰과 룩에 의해서 막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니까 지금 백이 완전히 수세에 몰리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격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나이트가 먼저 와서 일단은 좀 빠르죠. 퀸이 일단 도망가고요. 자, 그리고 오히려 흑의 퀸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상대에 공격할 수 있는 의도를 완전히 차단을 해버립니다. 자, 일단 퀸을 쫓아내고요. 자, 그리고 나서 킹이 일단은 조금 안전한 위치를 잡죠. 자, 흑은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이제 더블해서 이쪽을 조금 더 압박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비숍이 일단 올라오고, 자, 근데 여기서 백이 좀 기회를 내줬어요, 흑한테. 지금 이쪽으로 E5를 만들 수 있게끔 좀 이제 비숍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더 이상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길 공격이 당하고 나면은 이제 C폰만 남으니까 이러면 이제 얘가 큰 문제가 또 되겠죠. 자, 비숍이 빠지면서, 자, 보시면은 지금 두 가지 공격이 동시에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자, 비숍과 퀸으로 지금 나이트도 공격했고 이쪽에 지금 폰도 지금 세 개의 기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이미 수율가 끝난 거죠. 흑은 여기 있는 폰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잡고요. 그럼 나이트가 잡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자, 퀸이 이쪽으로 오면서 킹과 비숍을 같이 공격을 해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나이트가 잡혔던 거를 이제 비숍을 잡아내면서 이제 반격을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폰을 잡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흑이 이제 기물적인, 그러니까 그 상대를 계속 압박을 해서 결국 이제 폰을 하나 따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퀸 교환을 요청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자, 퀸이 교환되고 나서 보니까 자, 룩이 비숍을 잡죠. 자, 그러면 지금 룩 두 개가 남은 상태인데 지금 흑이 지금 3대 2로 폰이 하나가 많은 상태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폰이 지금 핀에 걸렸죠. 왜냐면은 얘를 잡게 되면은 룩으로 잡고요. 마지막에 룩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기라 얘가 지금 핀에 걸렸고 지금 백이 폰을 하나를 더 잃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퀸을 교환했던 게 일단 조금 좋은 선택이 아니었네요. 여기서 만약 뭐 킹이 도망갔다 그러면은 그냥 요거만 잡아내고선 그리고 나서 그냥 폰이 하나만 부족한 정도로 다 끝났을 텐데 뭐 이렇게 체크하고 뭐 얘가 도망간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잡고 뭐 이제 교환이 되고 나면은 이제 룩두개랑 퀸 싸움이니까 충분히 뭐 백도 좀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일단 퀸 교환이 조금 실수가 뼈아픈 실수였고, 자, 그러면서 폰을 하나를 더 내줍니다. 그럼 일단 반격을 하러 가지만 자, 일단은 여기에 먼저 당하죠. 만약에 이걸 잡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흑의 폰이 너무 빠르니까 이거는 지금 백이 경기를 지켜낼 수가 없고요. 자,
자, 그러니까 일단 반격하고 자 룩이 피합니다. 자, 그러니까 룩으로 가서 그냥 지켜버리죠. 그러니까 룩 엔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무승부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룩 폰이 하나만은 정도는 무승부가 많이 나와요. 근데 폰이 두 개 많다, 이거는 충분히 이제 폰이 많은 쪽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칼슨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죠. 자, 룩이 일단 오고요. 일단은 킹, 이제 상대가 더 이상 킹 쪽을 압박하지 못하게 일단 이쪽을 막아놓고요. 이제 뭐 스크팔 게 없는 상황이죠. 자, 룩이 이동하는데 이제 이쪽 폰들이 전진되면, 자, 지금 2대1의 상황이니까 결국 여기서도 패스트 폰이 하나가 나온다는 뜻이죠. 자, 룩이 여기까지 전진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A폰 전진하고, 자, 여기서 이제 멋지게 끝납니다. 자, 혹시 칼슨이 어떻게 경기를 끝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전술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빨리 경기를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가장 눈에 보이는 거는 여기 지금 퀸사이드 폰을 전진하면은 이것도 당연히 그냥 필승이죠. 근데 좀 더 멋지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자, 룩으로 그냥 이 A2폰을 잡아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잡아야겠죠? 안 그러면 그냥 폰 하나 내주고, 그러면 폰이 3개가 부족하니까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다음 수는 당연히 전진이죠. 자, 근데 얘를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쪽이 막혔기 때문에 룩이 돌아올 수도 없고요. 자, 그러면 뒤로 빠져야 되는데 그냥 퀸을 만들어 버리죠. 자, 그러면은 깔끔하게 폰 두 개를 앞서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이쪽 기물들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룩이랑 폰만으로도 경기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희생하는 것도 사실 뭐 동일한 결과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칼슨이 일단 폰을 전진하면서 일단 경기를 첫 경기를 일단 깔끔하게 따내게 됐습니다. 네, 지금 상대도 물론 강한 그랜드 마스터였지만 역시 칼슨이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을 하면서 일단 첫 번째 경기를 일단 멋지게 따냈고, 스탠딩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지금 1승을 거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큰 이름들 뭐 히카루 나카무라, 그러니까 이 대회가 시작했을 때 히카루 선수가 레이팅상으로서는 1등이었어요. 세계의 레이팅 1위, 그리고 칼슨이 2위였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랭킹에서는 1, 2위, 근데 승점은 지금 동일한 상태죠. 그리고 뭐 이제 세르게이 카야킨 선수나 다른 이제 큰 이름들도 이제 경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2, 3라운드 거듭되면서 이제 순위표가 조금 요동을 치기 시작할 건데, 근데 칼슨이 어떻게 또 자신의 그 능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라운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2라운드 경기로 다시 찾아올게요.